안녕하세요. 센세이 말입니다. 라스베리 애니멀 프로젝트 제목을 바꿨어요. 아두이노에 집중하려고. 아두이노 애니멀 프로젝트. 네, 수신 쪽을 먼저 얘기하죠. ADC죠. 로우 레벨까지 얘기하느라고 이제 이론적인 건 조금 빼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노 바꿔 주로. 그래서 TV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 요거 얘기를 한 몇 분 정도만 좀 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아두이노도 좀 켜놓고, 여태까지는 이제 요 라스베리 이제 웹페이지를 비롯해서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좀 강조를 했었고 여러 가지를 좀 했는데, 이번에는 그 요 라스베리가 아날로그 인풋이 없기 때문에 이거 제로 좀 작은 것 갖다 놨어요. 카메라 시야에 들어오라고. 요걸 위해서 이제 이 ADC 칩을 따로 썼었죠. 근데 이제 요 송신 쪽도 해본 걸 이렇게 일단 좀 빼놓고, 요 라스베리도 이번에 안 쓸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알두이노만 갖고 한번 버텨보는 거죠. 그리고 이 ADC도 16비트라 좋은데 속도가 한 1km 올지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치워놓고 한번 해보긴 하죠. 비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알두이노 하나만 딸랑놓고 이 USB만 PC에 연결해가지고 그렇게 해보죠. 즉, 이 API만 쓰는 거. 가장 간단하고 간단한 거, 그 스케치를 쓰는 거를 한번 해보죠. 이제 실무적인 거를 좀 진행해보죠. 그걸 이렇게 랩 이런 식으로 표시를 보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크롤 하는 거, TV 하는 거는 없애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알두이노란 무엇인가 하는 거에 연결로 봐도 되고요. 그 연결을 ADC, 디지털 변환을, 아날로그를 읽어서 디지털 변환하는 거를 아두이노 보드로 이것만 딸랑 놓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두이노는 아두이노 와이파이 이래가지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조금 칩이 몇 개 더 들어가 있죠. 그 와이파이 연결을 위해서. 근데 그거는 사용 안 하고 그냥 알두이노 우노로 제가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1번 알두이노 우노를 사용해도 되겠죠. 일단은 이제 프로그램을 이걸 찾아야 되니까 검색창에서 완전히 새로 하는, 방금 알두이노가 막 그저 박스가 도착했거든요. 우편으로. 그래서 뜯어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아두이노로 아날로그를 하겠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를 받아서 디지털로 변환하겠다 그러니까, 알두이노 아날로그 이렇게 한번 검색을 했어요. 알두이노 하고, 그 치니까 벌써 아날로그 리드 이렇게 해서, 여기 아마 알두이노 우노에 아날로그를 받는 API인가 보다. 그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지금 단계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날파리가 자꾸 몇 마리 타는 거죠. 아두이노 한글로 되어 있는 걸 한번 좀 열어봤어요. 반가워서. 그래서 이건 근처에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아날로그 핀이 3이라는 게 이게 뭔 소리죠? 여기 설명은 좋아요. 입력 쪽에다가 그 볼륨이죠. 포텐시오메터 아주 작은 거를 연결해서 양쪽 다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하고, 마이너스인지 그라운드겠죠. 그 다음에 가운데 거에 입력을 한다 이 뜻이니까 아마 포텐시오메터를 이렇게 돌려주면 값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그 입력 값이 볼륨이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 모르겠어요. 아날로그 핀 3이라는 건. 이 3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건 조금 곤란하고 뭐 잠시 놔두고.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건 언제나 이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개인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자동 번역 비슷하게 뭐 이래 된 것 같은데, 자동 번역이라는 게 사실, 아니 그래도 프로그램 있는 건 그대로 갖고 오면 되는데 뭐 번역할 것도 없고. 하여튼 요거는 제가 좀 의문 사항이에요. 특히 이제 초딩 버전으로 초등학생도 따라오게 하려면 이 설명할 길이 없거든요. 번역기 돌려봐라 하면 또 이럴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을 더 이상 여기다 낭비하지 말고 아예 그러면은 스케치를 띄워가지고 보니까, 아 A3구나. 그러니까 보드에 있는 아날로그 쪽에 세 번째 핀이구나. 핀이구나. 3이 뭔지 모르겠어요. 방금 전 A3구나 해서 알았으니까, 이걸 가져오는 거는 방금 전에 이제 그 저 검색을 해서 인터넷에서 이 프로그램을 찾는 방법도 있고, 지금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찾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제일 편한 거 스케치를 띄워서 거기에 이 예제 쪽으로 가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제 아날로그니까 그 아날로그에서도 디지털 변환하겠다는 거니까 아날로그 입력이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 여기로 가면 여기 나와요. 그래서 요건 미리 해놨어요. 제가 그 아날로그가 3 하는 그 화면에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이건 일단 제껴놓고 뭐 저거 갖고 시간 보낼 필요는 없잖아요. 한마디로 틀린 건데. 그 보드에 있는 거는 상당히 실리할 수 있잖아요. 보드에 내장돼가지고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예제를 따라서 했죠.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연결을 좀 해야 되겠죠. 연결하고 요거를 업로드 시켜가지고 실행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보기 전에 일단 보드를 좀 보도록 하죠. 크게 해야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요거는. 방금 전에 이미지를 봤던 건 이제 이게 같은 거니까 오른쪽 상단에 그건 이제 ESP8266 그래가지고 알두이노를 와이파이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제가 이거 버전 1을 사서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포기를 했어요. 알두이노는 제가 보기 그냥 초보 사용자가 보기엔 포기죠. 뭐. 내가 사용할 수 있게 안 해주니까. 뭐 있긴 있는데 뭐 복잡해요. 그래서 잠시 잊었어요. 지금 포텐시오메터를 써야 되니까 이렇게 이쪽에 LED는 잠깐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포텐시오메터를 하나 연결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거는 다리가 세 개인데 지금 노란색, 빨간색, 까만색 이렇게 세 개 연결했잖아요. 다리가 세 개라서. 그래서 까만색은 그라운드, 보드에 있는 그라운드에서 오는 거고, 빨간색은 5V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은 요 빨간색, 요거는 5V 전원. 그 다음에 요 노란색은 A3라는 아날로그 세 번째 입력 단자죠. 사실은 A0부터 시작한다면 네 번째가 되겠죠. 근데 그래서 그 핀을 보면은 이 핀이 이렇게 잘 보이고요. A0부터네요. 이쪽에 A0부터 A1, A2, A3에 지금 노란 게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게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걸리고. 카메라 각 잡는데 초점이 조금, 노란 선이 A3에 연결되어 있죠. 그렇게 연결하고 요 포텐시오메터 볼륨 가변 저항이죠. 요 가변 저항이 위에 나사를 돌려주면은 디지털 값이
그러니까 이 아날로그 입력이 그 자체 전원에서 갖고 오는 전압을 여기서 변화시켜가지고 그걸 디지털로 바꾸는 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서 A3 연결했으니까 아, 아날로그 핀은 A3다. 뭐 그렇게 우리는 보죠. 우리는 프로그램 잘 모른다고 치고. 그다음에 베리어블을 0으로 해서 이제 그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하는 거죠. 일단 0으로 딱 만들어 놓고 시리얼 라인을 시작했어요. 9600 바우드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또 우리가 또 필요할 때 또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짧으니까 그 베리어블을 바로 방금 전에 정수라고 만든 여기에서 인테저인데 아날로그 핀이라는 변수를 A3 값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해서 그거를 이 밸류의 값으로 넣고 그 밸류를 시리얼로 프린트해라. 이거는 상당히 이해하는데 큰 지장은 없죠 현재. 그리고 이게 이제 C 내지는 C++로 돼 있다. 즉 이러한 API를 쓰면은 시간이 굉장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줄 한 줄이 전부 그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 아두이노 우노가 들어가기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느리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이제 그 로우 레벨로 가자.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거를 여기 이쪽에 요걸 하면 이제 컴파일이 되고 요 갈매기 마크. 그 다음에 이쪽에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를 하면은 요게 업로드가 되죠. 보드에. 업로드는 제가 해놨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업로드. 업로드가 되고 있네요. 요게 이제 AVRDUDE라는 거 우리 알두이노란 그러면서 요거 찾아봤었죠. 이게 뭔지. 그 알두이노 사이트에 가서 What is Arduino? Arduino란 하는 거를 누르면 거기 비디오도 있고 다 있는데 그걸 우리가 봤었잖아요. 그리고 그 소개하는데 상당히 많은 거를 갖고 정리를 해서 이 API들을 만들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면 뭐가 지금 되고 있나는 이 모니터, 시리얼 모니터, 오른쪽에, 지금 화면이 가리고 있는데 예, 제가 이거를 잘 모르고 어떻게 녹화 되는지 놓칠 수는 있거든요. 요거 지금 하얗게 밝혀 놓은 거 요거 요 시리얼 모니터를 한번 켜보면 뭔 일이 일어나겠죠. 현재 값은 232라는 값이 디지털로 지금 우리 PC로 넘어오고 있네요. 굉장히 빠르죠. 제가 눈으로 보기에는 빠르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전에 방금 전에 보던 사진에서 요 포텐시오메타의 값을 좀 변화시켜 보죠. 달라지죠? 작아졌다, 커졌다. 이게 아마 0에서 얼마까지 변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USB를 통해서 우리 PC로 지금 넘어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USB, 요거 연결 관계는 아마도 이제 이쪽에 있는 조그만 칩 얘가 하는 걸 텐데,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가서는 요 칩, 알디노 우노의 칩만 갖고 뭐 요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정도만 있으면은 요거는 또 따로 또 파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만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이거 같은데 이게 저한테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요걸로 대신하면은 USB 모양은 요게 이제 조금 중간 사이즈인데 이렇게 큰 사이즈가 아니고 뭐 역할은 똑같죠. 우리 PC 연결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이쪽은 좀 할 일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다고 봐야죠. 우리 PC하고 연결하니까. 그 얘기는 우리 PC뿐이 아니고 다른 컴퓨터에 연결해서 이 칩을 제어할 수 있다. 그 번역은 여기는 이 조그만 칩이 해주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보드만, 와이파이 보드만 있는 거예요. ESP8266이라고 와이파이 연결해 주는 거.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와이파이 안테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 무시하고 요 나머지가 알두이노 우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제가 손이 좀 못생겼죠. 자꾸 손을 안 내밀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내밀었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요 포텐시오미터 하나만 요것도 구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뭔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끄고 우리 프로그램에서 요 툴, 왼쪽에서 네 번째거든요. 요 툴을 누르면 방금 전에 봤던 시리얼 모니터, 방금 전에 봤던 게 시리얼 모니터고 시리얼 플로터가 있죠. 그림 그리는 거. 그래서 그걸 열면은 뭔가 그리겠죠. 아이고. 이게 이제 스케일을 제가 이제 저절로 크기를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보듯이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값은 이제 192, 195 뭐 이런 게 좀 아주 작은 값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이는데 아주 크게 변할 때도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도 보드가 잘못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이걸 해봤어요. 여기 포텐시오메터가 이게 의심스러운 거죠. 여기가 얘가 그러니까 이 접촉점들이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이건 느리는 현상인데 요 플로트를 조금 공겨서 무슨 짓을 하나 좀 보도록 하죠. 요 포텐시오메터를 그냥 손으로 꾹꾹 눌러봤어요. 이쪽에 이리 와. 마우스가 아마 제가 건드렸나 봐요. 이걸 그냥 꾹꾹 누르면 이렇게 더 이상하게 돼요. 그 접점이 이상해지는 거죠. 더 꽉꽉 누르려면 아마도 포텐시오메터 조절하는 부분 여기가 이제 안정되지가 않았다고 봐야죠. 이렇게 꾹꾹 눌러보면 이렇게 이상하게 되는 거죠. 지금 힘을 주고 있거든요. 뭐 일부러 힘줘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정한다고 돌리는 것도 살짝 힘이 가니까 이렇게 값이 변하는 거죠. 이유는 이 포텐시오메터가 기계적인 접촉이 왔다 갔다 한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전부 평균되는 거 이걸 다 더해서 값은 말하자면 아까 모니터로 보면은 숫자를 읽을 수가 있으니까 빨라도 요 224 근처인데 방금 전에 그 스케일을 이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좀 작은 값까지 본 거잖아요. 그럼 그 값이 얼마나 자세하게 나오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그 레솔루션이죠. 그럼 이제 그거는 검색으로 아날로그 레솔루션 하면 그거를 또 읽는 방법이 또 그들이 API를 만들어 놨죠. 그에 대한 걸.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찾고 싶은 거는 요 값을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전부 다 더해가지고 그 더한 개수만큼 나눠주면 평균 치는 거잖아요. 평균 쳐서 좀 부드럽게 만들자. 요게 좀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나중에 또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로 로우 레벨로 가는 게 좀 급해요. 그래서 로우 레벨로 가는 걸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우리말로 된 예제 코드가 좀 너무 황당하다. 뭐 이걸 갖고 오느냐 그렇지도 모르지만 그냥 정말 이거 그저 예제 가져오듯이 이거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방금 전 그 스케치 창에다 옮기면은 뭐 에러가 나오겠죠 분명히. 이게 왜 아날로그 본사에서 해준 게 이 모양이냐. 그리고 이제 심한 좌절에 빠지는 거죠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초딩 버전 그래서 이제 그 영어권이 아니니까 영어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은 이 한글로 된 건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인이 번역하면은 자기 의도가 들어가거나 틀리거나 또 이렇게 뭐 번역기 아마도 이거 번역기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아예 이건 에러죠. 틀린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우려가 돼서 한글로 된 걸 아예 나오더라도 보지 말아라 그렇게 권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 영어 문제가 굉장히 좀 힘들게 하네요. 그 아까 AVR Dude라는 건 요 What is Arduino에 우리 전번에 갔었죠. 그래가지고 요 소개하는 비디오를 보면 What is Arduino 창업한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그때 얘기했지만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을 조금만 주지 않을게요. So a few weeks ago, a friend of mine gave this toy car to his 8-year-old son. But instead of going into a store and buy one, like we do normally, he went to this website and he downloaded the file and then he printed it on this printer. So this idea that you can manufacture objects digitally using these machines is something that The Economist magazine defined as the third industrial revolution. Actually, I argue that there is another revolution going on. Is Arduino and what isn't? Arduino itself is made of a lot of different open source components that maybe individually are hard to use for like a 12-year-old kid. But Arduino wraps everything together into a mashup of open source technologies. 이런 걸 했던 회사가 또 있어요. 와이어링이라고.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그때 얘기를 했었죠. 이건 되다가 마니까 어떻게 꺼야 될지도 모르겠네요.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곤란한 이두저도 못하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칠 지금 방금 전에 했던 거는 그 업로드를 요 프로그램을 했는데 제가 하나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요거는 알두이노 사이트에서 레퍼런스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보통 여기죠. 리소스의 레퍼런스 요거 여기로 와가지고 어섭스카이네 레퍼런스로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함수겠죠. 아날로그 쪽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함수가 나오니까 아날로그 리드로 간 거예요. 가서 보면은 이쪽은 설명이 좀 더 많이 돼 있죠. 다른 보드나 뭐 이런 거 쓸 때. 그래서 바로 이거 보네요. 여기 이제 예제 코드가 있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스케치에다 옮긴 거죠. 그냥 갖다 붙인 거죠. 그렇게 선 거고요. 방금 전에 한 건. 그 얘기했던 요 보드에 있는 예제를 열어보면은 아날로그 인풋이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인풋을 열어보면 창이 따로 뜨니까 괜찮네요.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이쪽 예제를 썼던 것 같아요. 바로 요거죠. 그래서 이게 또 그 예제, 그 보드에 내장되어 있는 예제의 경우에는 보드에 내장되어 있다는 게 사실은 우리 컴퓨터에 이제 이 스케치를 다운로드 받으면 그 예제도 다운로드가 되는데 우리 컴퓨터에 알두이노 보통 문서에 저장이 되더라고요. 문서에 있는 알두이노에 곡이 들어있겠죠. 저거. 그래서 그 내용을 뭐 만약에 잠깐만 본다면은 그 이 원칙이 꼭 그 주석을 달게 돼 있잖아요. 주석 시작 표시. 그래서 주석을 달고 이 주석이 끝났네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센서를 방금 전에 A3에 연결했는데 여기서 A0로 연결해 가지고 LED를 또 달아놨어요. 아 이게 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겠다 싶어서 간단한 걸로 했죠. 그냥 읽어드리는 것만.
그러니까 그 읽어드린 거를 그 LED로 내보내가지고 어, 그 크기에 따라서 밝게 또는 어둡게 뭔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요 예제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틴시 보드나 알두이노 컴패터블한 다른 보드는 11번에 연결해라 뭐 이런 친절한 설명까지 있네요. 아, 지금 갖고 있는 틴시 보드 갖고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일로 와야겠죠. 그다음 이제 핀 모드는 LED가 있으니까 요 LED 핀을 출력으로 해라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뭐 지금 이걸 우리가 익혀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죠. 연기매. 그리고 이제 읽어가지고 방금처럼 A0였던가 그렇죠? 요 A0. 그 위치는 기억나시겠죠? 그 보드상에. 그거하고 이제 칩의 다리 역을 매핑을 해놨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또 할 기회가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루프에 와가지고는 읽고 고값을 출력으로 켜고 끄고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LED 또 있고 하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나씩 할 때는 하나하나씩 또 띄워서 하는 게 낫더라고요. 요런 신호도 다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API를 쓰는 알두이노 API를 쓰는 그러나 빠르지 않은 ADC를 좀 해봤죠. 우리 눈으로 보기엔 상당히 빨랐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는 전번에 얘기하던 요 데이터 시트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또 한번 반복하자면 하버드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메모리가 레지스터를 써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메모리가 그러니까 번지수를 매겨야 되잖아요. 그게 그 저 프로그램 쪽 코드 쪽하고 데이터 쪽하고 따로 있다. 프로그램 쪽하고 데이터 쪽하고 따로 있다. 요거를 염두에 안 두고 이 데이터 시트를 읽어 나가면 굉장히 혼란에 빠져요. 그래서 그거를 좀 기억하자고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우 레벨의 코드를 찾으려면 또 인터넷 선생님한테 물어봐야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요. 너무 모르니까 알두이노란 말을 넣고 알두이노 하는 거니까 또 우노로 하는 거니까 우노 넣고 빨리 오고 싶다. 뭐 로우 레벨 이렇게 해도 아마 뭔가 나올지도 모르는데 faster이라는 말을 썼어요. 더 빠르게 ADC를 하고 싶은데 그 예제 없냐라고 물어봤죠. 선생님한테 인터넷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여기 faster sampling하고 딱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 그러고 봤더니 여기 열어놨거든요. 이렇게 fast sampling from analog input 같은 건지 빨리 하는 거죠. 근데 방금 전에 우리 저 한국어로 번역된 거 아마 번역기가 해서 좀 실수가 있는지 하여튼 납득이 안 되게 번역이 돼 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이 빨리 하면 얼마나 빨리 하나 하는 걸 좀 알고 싶거든요. 날파리 때문에 이 녹화를 시작하면 날파리가 또 갑자기 날아다니네요. 여기 보면은 방금 전에 한 방법 이거죠. 이걸로 하면은 대략 그건 아니고 상당히 느린데 그거를 615kHz까지 빨리 할 수 있다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나 이제 밑으로 가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요걸 따로 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것도 다 열어봐도 되는데 지금 이제 저는 우리가 할 것만 좀 요점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제 코드를 줬는데 요 가만히 보니까 P는 A3가 이제 아니고 이제 A0로 바꿔야 될 것 같고 아까 9600 바우드로 우리 PC로 값을 보내줬는데 모니터 하라고 요건 좀 더 빠른 것 같아요. 115200 그러니까 그걸 좀 나중에 바꿔줘야겠죠.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time per sample 아까 뭐 2, 3, 2 이런 식으로 쫙 넘어가는 것들 그거를 한 점
한 숫자 한 숫자 한 점 한 점 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가를 요 어떤 변수를 앞에서 지정해 가지고 그거를 천으로 나누는 걸로 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찍어내게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 예를 들어서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그러니까 디지털 포인트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 거 나올 때까지 그걸 이제 NMR에서는 이제 그 머물러 있는 시간 dwell time DWELL dwell time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포인트 하나 잡고 쭉 dwell time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 포인트 잡고 이러는 거죠. 그게 우리 모니터에서 쫙 올라가는 게 그 한 숫자 한 숫자 사이의 시간, 여기서는 이제 time per sample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걸 이제 NMR에서는 dwell time이라고 얘기해요.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좀 확실히 좀 할게요. 그거는 DWELLTIME NMR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샘플링 타임이죠. 쉽게 얘기하면 디지털을 바꾸는데 한 점 한 점 사이의 간격 시간. 그거를 이제 프린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괜찮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게 여기 있구나 해서 잘 됐네. 그리고 그럼 이제 로우 레벨로 어떻게 했나,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지금 API를 계속 쓰는 거잖아요. Arduino API 뭐 아날로그를 읽어라 뭐 그거를 프린트해라 이게 전부 API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줄 한 줄 수행되는 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번 여기서 그 시간을 프린트해라 이렇게 했고,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은 T라는 걸 썼으니까 이 위쪽에 아유 T 있네요. 그리고 long T 제로 이런 걸 또 만들었네요. 그래서 이제 그 T가 아마도 T 제로가 요 마이크로라는 이건 이제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하는 Arduino API죠. 거기서 요 T0를 빼는 걸로 해가지고 그 시간을 계산했네요. 요 1000번, 1000번 아날로그 리드를 하면서 그 한 번 수행될 때마다 그 시간을 계산해서 했네요. 이게 맞나요? 마이크로에서 T0, T0가 T0은 또 어디서 했나? 그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봐야겠네요. 아, 디젤로 여기네요. 그냥 알두이노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라는 API죠. 그걸 T0로 갖고 와가지고 한 겁니다. 요거, 그 부분은 좀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좋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API를 쓰는 코드는 이쪽, 우리가 사용했던 이 API를 쓰는 이 코드랑 같이, API 쓰는 거니까. 대략 8.9kHz 정도의 샘플링 웨이트를 갖고 온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kHz니까 우리가 대략 한 20kHz까지 우리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가청 주파수 또는 오디오 주파수, 오디오 프리퀀시인데 그게 거의 뭐 10kHz니까 그거의 절반이니까 꽤 높은 거죠. 빠른 거죠. 우리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의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꽤 빠른 거니까 우리가 그 숫자 넘어갈 때 방금 전에 요 모니터 요거였죠? 요거 키면은 이게 뭐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리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끄고 반드시 꺾어야 요 툴에서 시리얼 프로터 그림 그리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작되는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것도 뭐 요 중간에 다 값이 있는 거니까 상당히 빨리 지나가는데 그게 방금 전에 요 코드로 해보면은 대략 8.928Hz다. 대략 한 9kHz 된다. 한 9kHz 정도라는 걸 좀 기억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올 수 있을까? 이 샘플링 레이트, 한 점 한 점 그 디지털로 바꾸는 그 시간, 레이트 비율이죠. 그 레이트는 시간의 역수죠. 그리고 레이트는 더해져요. 서로 더해도 돼요. 그거는 이제 여기 설명하기를 프리스케일이라는 알두이노의 어떤 뭐 그 저 명령 뭐 그런 거겠죠. 아니면은 요 데이터 시트에 나오는 그
요 아두이노 우노의 칩을 만드는 회사에서 정한 거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시트를 봐야 돼요. 그 약속을. 그거를 128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저 알두이노 보드에 방금 그 봤던 그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가 그것도 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뭔지 잠깐 보고 지나가죠. 그 수정 발진자가 제가 이걸 켜놓지 못해요. 이거 핸드폰으로 갖고 오는 건데 제 핸드폰이 배터리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자꾸 꺼야 돼서 지금 불편을 좀 하게 하네요. 요 아 이게 아 예 요거는 이제 커서가 요 사진 안으로 들어가니까 요거죠. 수정 발진자 크리스탈 오실레이터 요게 16메가헐츠이기 때문에 그거를 프리스케일이라는 게 128로 했으니까 128로 나누면 대략 그게 ADC가 그 샘플링하는 디지털로 바꾸는 워클락이 된대요. 그래서 그게 워클락이 틱틱틱 할 때마다 한 포인트씩 가져오는 거죠. 아날로그 신호에서 그걸 디지털로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그렇게 쭉 지나가는 신호를 한 포인트 잡아오고 저 120kHz 레이트로 또 저 시간이 지나면 또 담궈 가지고 또 담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바꾸면 빨리 할 수 있다 그 얘기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거 그걸 바꾸는 게 이제 밑에 표로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리스케일 값을 그러니까 2로 한다는 얘기는 요 보드의 클락이 16MHz인데 그거의 절반을 쓴다는 것 같아요. 둘로 나누니까 그러니까 시스템 클락이 틱틱틱 하고 나갈 때 틱 하고 그 다음 틱은 쉬고 그 다음 틱 할 때 ADC 해라 그 다음 틱 할 때 16MHz로 할 때 쉬어라 그 다음에 틱 할 때 ADC 해라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128로 하면은 한번 그 보드의 클락이 그러니까 얘죠? 얘가 16MHz로 틱틱틱틱틱 하는데 한번 틱하면 ADC 하고 128번 쫙 갔다가 틱틱틱틱 하다가 그 다음 128 지나서 틱할 때 샘플 그러니까 이게 좀 느리죠. 그러니까 요놈이 틱틱틱 하는 거를 128씩 건너뛰어서 하니까 좀 느리잖아요. 그걸 이제 프리스케일이라는 말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빨리 해서 하면은 하려면은 하면은 이렇게 좀 빨리 아까 대략 10kHz인데 대략 58.6kHz 그 정도 빨라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더 빠른 게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보도록 하죠. 아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제가 좀 말이 느린 것도 있지만은 이거 보고 싶은 것도 봐야 되잖아요. 뭔지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걸 조금만 양해해 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그러면 다른 뭐 우리가 유튜브에서 볼 수 있는 영상처럼 막 그냥 막 빨리 해가지고 막 한 10분 20분 탁 끝내고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애는 많이 썼지만은 저 뭘 눌렀지 하고 뭘 클릭했는지도 뭐 확 지나가 버리니까 저같이 재빠르지 못한 사람들은 그 몇 번씩 다시 깎으러 가서 세우고 뭐 그 보고 싶을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클릭하고 이럴 때 그냥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시리얼 모니터 그러면 요거 다 그림이 가리는 꽝이죠. 그런 거 얘기할 때 요거다 라고 한참 얘기하고 가져가서 그걸 클릭하잖아요. 그래서 제 딴에는 좀 확실히 하려고 그래서 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렇게 되면 되게 또 속속일 텐데 요새 바이러스 때문에 자꾸 속을 썼거든요. 이거 아마 크게 하면은 안 될 거예요. 이렇게 바보짓을 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크게 하면 괜찮은데 그래서 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굉장히 제가 애를 먹고 있어요. 이게 윈도우 정품인데 업데이트 다 하고 있는데 요즘 바이러스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그 자석 시뮬레이션 하는 딴 컴퓨터들 거기도 지금 다 퍼져가지고 그것도 다시 업데이트하고 그러느라고 하루 종일 했는데 또 안 되더라고요.
발표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바이러스 프로그램 써야 했는데 거기 돈 쓰기 싫어서 말하는 계기금 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보니까 이렇게 이제 빨리 하려고 그러면은 방금 전에 얘기한 요 여기 프리스케일러 크게 못하니까 참 프리스케일러라는 것을 써야 되니까 그런 거 쓰는 게 이제 요 데이터 시스템을 봐야 되고 요거 녹화 멈추고 이거 다시 다 끈 다음에 다시 해야 될 것 같네요. 아무리 봐도 짧으면 볼 수가 없으니까 어딘지도 못 찾네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올게요. 지금 프리스케일 요걸 써가지고 시스템의 클락 16메가헤르츠죠. 그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ADC를 고간격으로 해라 하는 이제 그런 걸 쓰고 해서 이제 전체 ADC를 빨리 하겠다. 즉 로우 레벨로 가서 바꿔 말하면 알두이노 API를 떠나서 그냥 그 칩 자체를 칩 자체의 비트를 1이나 0를 제어해 가지고 하겠다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 코드가 우리가 안 보던 게 너무 많아요. 많아서 요거는 좀 하나하나 찾아가자는 수밖에 없죠. 우리가 안 해본 거는 모른다로 가정을 해야 되니까 사실 모르죠 이거. 그래서 요게 좀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 꽤 걸리고. 근데 이제 요게 말하자면 상당한 도약이죠. 도약을 확 하는 거니까 상당한 도움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더 빠르게 하고 싶다. 프리스케일 쓰는 거 말고. 인터럽트 쓰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인터럽트란 말은 우리 부모님 세대 그죠. 일본 말을 많이 쓰셨는데, 뭐, 겐세에 논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방해하는 거죠. 뭐, 딱, 딴지 거는 거. 이 딴지를 딱 걸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알두이노 API를 쓰면은 API 한 줄 하고 그 다음 줄 할 때 또는 그걸 다시 반복할 때 거기 그 API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명령어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수행하고 그 다음 하고 이거를 기다리면은 예를 들어 쉬는 시간 같은 것도 막 그 내부에서 코드들이 돌아가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서 탁 그 딴지를 거는 거죠. 그거 동작 그만 하고서 이제 다음 거로 넘어가는 거예요, 곧장. 그래서 동작 그만 하는 게 이제 인터럽트니까 그 인터럽트를 쭉 진행하다가 방금 전에 봤던 그 로우 레벨을 진행하다가 그 대목이 여기 있네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뭐 AVR 칩의 프로그래밍이라고 그래도 좋고 또는 로우 레벨 프로그래밍 그렇게 얘기해도 좋고 또는 또 C 언어 프로그램 그래도 좋고 또 C 언어와 또 거기 이렇게 갖다 끼워넣는 이렇게 덩어리를 끼워넣는 어셈블리를 인라인 어셈블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걸로 봐도 좋고 그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죠. 어떤 말이 가장 그 이걸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는 그 부분도 모르는 거니까 현재는. 그런 말들로 대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여기서 동작 그만하는 거, 딴지 거는 거, 일본 말로 하면 이제 겐세이 하는 거를 이네이블 시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 뭐가 이렇게 넘어갈 때 그때도 뭐 걔는 하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작 그만하고 다음으로 넘어가 이제 이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요것도 이제 바로 위에서 프리스케일을 로우 레벨로 써가지고 좀 빨리 하는 거. 요거 하고 이제 연장선상에 있으면서 또 인터럽트란 또 새로운 개념을 좀 우리가 구현해야 되고 그래서 요거를 전부 저 프로그램을 우리가 돌려보는 거는 좀 다음으로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암칩 그러니까 뒤에 모드에 암까지 다 가려고 그랬는데 로우 레벨로 그게 전번전번인데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 자꾸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잘 예산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거나 시간이 걸린 거니까 요 프리스케일 쓰는 거 그 연장선상에 있는 요 동작 그만 인터럽트 하는 거 그거
하는지 다음번에 하고, 그렇다면 이번에는 API까지는 좀 마무리를 짓자. Arduino API 쓰는 거.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그 API들이 수행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하는 거를 시간 샘플링 한 번 할 때, ADC 샘플, 디지타이즈 한 번 할 때, 그리고 그 다음 포인트 할 때 그 사이 간격을 계산하는 요것까지 해보죠. 여기서 아까 이제 요 타임을 계산하는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그래서 잠시 멈추고 한번 좀 봤어요. 봤는데 요거죠. 요 레퍼런스에서, 알두이노 사이트의 레퍼런스에서 방금 썼던 마이크로스라는 그 API를 찾아보니까 요건 설명이 숫자를 돌려주는데, 요걸 명령을 쓰면은, 요 API를 쓰면은 지금 프로그램이 얼마나 경과했나는 그 시간을 넘겨준다 이 얘기로 나오네요. 근데 이제 요게 16MHz 클락을 갖고 있는 보드일 경우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요 최소 그 분해능이 8 마이크로 세컨드 8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그 분해능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8 마이크로 세컨드 걸리면 8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으로 넘어가겠죠. 돌려준 숫자가. 그래서 아마 조금 뭐 여기 틀리는 게 있을 거예요. 플로팅 포인트하고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그래서 예측했던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프리스케일 갖고 우리가 예측했던 ADC의 그 시간, 걸리는 시간하고 실제 걸리는 시간하고 살짝 좀 차이가 있죠. 그건 이제 만약에 아주 쉬운 예로 64 밑으로 넘어가면 그 에러가 좀 줄어들겠죠. 그 레솔루션을 좀 더 크게 가지고 가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요 예제 코드도 좀 해보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요거는 다음번에 우리가 로우 레벨로 가기 바로 직전에 하든지 하는 게 지금 연결성이 좀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방금 보던 요거 메뉴에 API를 쓰는 거. 근데 그 ADC 한 포인트 한 포인트 사이의 시간, 그리고 NMR에서는 그걸 dwell time, 줄여서 DW 이렇게 표현하고, 그거가 굉장히 중요한 그 파라메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여기서 ADC 하면서 그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는 게 바로 요 코드니까, 방금 전에 했던 그 저 일반적인 예제 코드에 바로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코드를 그대로 카피앤페이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업로드도 해놨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수행을 해보면은 좀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니까 지금 수행이 되고 있겠죠. 거기서 하나 좀 잊어서 안 되는 거는 요 아날로그 인풋트가 아까 A3이었는데 지금 A0으로 해서 바꿔 끼워놨어요. A0으로 바꿔 끼고, 바우드 레이트도 9600이었는데 좀 빨리 했네요. 15200. 그건 우리가 요거 모니터를 켜서 어떻게 되나를 볼 때 프린트 지금 하게 해놨으니까 그것도 바꿔놨네요. 115200으로. 그래서 요걸 자주 잊어버려요. 사실 이거 하다 보면은. 근데 요 바우드 레이트는 이제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저 모니터 하기 전에 꼭 기억했다가 또는 어디다 적어놨다가라도 그걸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속 그 샘플링하는 타임이 지금 112 마이크로 세컨드 걸렸다. 이 경우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걸 프리퀀시를 계산하면 이제 그 깎으로 되는 거잖아요. 깎으로 하면은, 역수로 하면은 대략 8.92, 8.89 헐츠다. 그러니까 8.9 킬로 헐츠 정도 나온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거는 이제 요 코드를 쓴 양반들이 해보니까 8928
헐츠 정도 나온다 하는 거 비슷해요. 또 115 마이크로 세컨드 한 포인트당 걸린다 나오죠. 이 정도만 해도 이제 킬로 헐츠니까 그 숫자를 눈으로 보는 건 방금 전에 봤듯이 좀 확인하기 어렵지만 그래프로 그래도 상당히 빨랐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에는 이제 훨씬 못 미치니까 이 다음번에 이 스피드업 하는 거 로우 레벨로 간다 그러고 결국은 또 다음번으로 넘어가네요. 그렇게 하고 요거 이제 ADC 수신 쪽이 이제 준비가 디지털 쪽이 되면은 디지털 변환 그 전에 한번 해봤던 이제 DDS 쪽 지금 이제 아무리 알두이노 홀로 NMR을 하고 싶어도 연속적인 파형을 그 메가헐츠 또는 메시 메가헐츠 이런 걸 만들어내는 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걸 담당하는 그 전문 칩이죠. DDS 우리가 썼던 거 다이렉트 디지털 신서사이저를 써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한쪽은 송신하겠다 그러고 한쪽은 수신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벤트가 두 가지잖아요. 우리 스테이트 머신 그런 거 잠시 얘기했지만 밴딩 머신 갖고 동전이 들어오는 그 스테이트가 상태가 있고 동전이 들어왔으니까 아 들어왔구나 뭐 초콜릿 꺼내줘야지 하고 초콜릿을 그 사람이 고르는 걸 기다리는 상태가 있고 고르면 아 초콜릿 꺼내서 줘야지 하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에서는 스테이트 머신을 쓰는 게 좋은데 우리 문제는 특히 일전에 31번째 거예요. 그 진짜 병원에 있는 MRI 돌리는 소프트웨어 준비하겠다. 진짜 대학이나 연구소에 쓰는 NMR을 소프트웨어를 준비하겠다 하고 이제 시작한 거. 거기에서 조금 거기 조금 해보면은 그 이러한 이벤트 사건들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파라메터가 굉장히 많은 걸 바꿔야 되고 그게 또 이제 그걸 시퀀스를 만들면은 뭐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한마디로 이제 동시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동시성의 문제는 결국은 또 하이 레벨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알두이노만 갖고 끝끝내 NMR을 해내겠다 하는 거는 뭐 그 목표는 또 역시 변함이 없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생이 따라할 수 있게 쉽게 가는 그 목표도 변함이 없고. 그러니까 이거 하다 저거 하다가 좀 그런 상황은 될 것 같아요. 역시 또 한 시간 가까이 됐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 때 마찬가지로 구독하고 의견.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식이 이거를 이제 뭐 하나하나씩 부분별로 나눠서 하면 평생에도 못하거든요. 게다가 NMR도 물리 쪽 있고 화학 쪽 있고 또 MRI는 그 두 개 합쳐놓은 것 같은데 또 그림 영상까지 들어오고 데이터는 많아지고 막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씩 나눠서 또 NMR도 또 그걸 또 기능별로 나눠서 하면은 끝이 없고 한이 없어요. 평생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보는 시각에서 지금 엮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은 그리고 그게 또 이제 그 저 한 가지 원칙 우리가 얘기한 거는 우리가 아는 거고 전혀 얘기가 없었던 거는 전혀 모른다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난이도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따라서 듣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 실무편들은 상당히 좀 천천히 어떤 걸 클릭하는지 또 어떤 걸 뺏겨오는지 이런 걸 또는 그 내용이 뭔지를 좀 찾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조금 길어지니까 어떤 거는 막 100분 이렇게 되니까 그게 조금 좀 마음이 걸리는데 하여튼 좀 빨리 하는 걸로 자꾸 이제 제가 기술을 좀 더 발전시켜야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